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아철이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종의 이유로. 연기가 됐어요. 희유가 니아처럼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병신 새끼. 확인해보니까 그 게시판이 그 관리자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아처리 연기가 됐어요. 죄송해요. 대충? 사람들이 그거지. 아, 니와처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신고를 안 한 채 3일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니와처를 가장 올렸어야 하는 피크템이 지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 줄을 미뤘는데, 사실 이렇게 마치 유튜브 오프닝을 찍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망절, 아니 니와처 지금 시작합니다. 와나나 유튜브. 자, 일단 특이하게 글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야? 밥을 왜 삶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전혀 눈치 못 챘어. 야 이거 인정이다. 야 벌써부터 우승 후보인데? 잠깐만 이거 유튜브 각이 나올 수 있나 이대로? 굉장한데?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적어놔야겠다.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자, 니와처 게시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카페예요. 남들은 막 수만 명씩 가입한 카페지만 저는 332명이 소규모 활동하고 있는 이 방 시청자만큼도 없어요. 니와처 게시판에서 니와처를 볼 겁니다. 자, 페이지는 빠밤빰 두 개. 병신 새끼. 자, 카페 게시판에 있는 그러니까 정식 니와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 081539888440230383947님, 오빠네 구겨줘도 잘생겼어. 팩트입니다. 좋다. 뭐 이게 다야? 역시 유튜브는 무리였고 망했다. 진짜 혹시나 했는데. 아, 그러니까 닉네임 있는 시간이 넘겼어. 이 다음 게 살령. 다음. 아, 이거 해보자. 이거 기발한데?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씨? 오켓노. 오켓노. 어떻게, 저 새끼. 어떻게 한 거야, 씨. 아주 열받아요. 괜찮네. 그래도 우승 후보. 지금까지는 제일 잘했어. 바나나의 올바른 사용법. 보온병 커버. 먼저 집에 있는 나무 텀블러나 컵을 꺼냅니다. 잠깐만요. 어? 어?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 이 뭐하는 짓이야, 씨발. 씨발 이거. 이거 속이랑 당한 기분이야. 엄마가 도와줬다고 촬영 때? 죄송합니다. 바나나의 올바른 사용법. 오, 이거 썸네일까지 만들었네? 니와처 wanted. 오, 5분 45초짜리야? 아이들 5월에서 사장님 아니요? 빨리 먹방 걸어주세요. 너도 니 할 당량은 해야지. 우와, 씨발, 방금 뭐야. 죄송한데 본인이 약간 연기하신 게 컨셉을 말하자면 섹시하고 어떻게 뭐 관능적이고 좀 치명적인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머니들 목욕탕 올라가는 발걸음이거든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꼿꼿이 서고 딱 그래요. 딱 그 자세가 딱 이렇게 하고 톡톡톡 허리가 안 움직이셔. 어머니들이 계단 올라가실 때 뭔지 알지 그거야. 심지어 발 템포도 톡톡톡톡톡 약간 잔망스러운 템포가 있거든. 그 느낌이었어요. 오. 어. 한 평생이 지난 후.
이게 효과음 같아가지고. 어! 감히 나를 건드렸어? 아주 훌륭했어요. 이러니 니아쩔을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구만. 자, 유용한 완화나 굿즈 활용법. 이건 진짜다. 어마어마한 본 성천이 어마어마한 본인 때문에 추운 연습실에서 꼭 완화나를 적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뭐야? 아 돌아와! 아 슬리퍼를 낀 거였어 씨발? 어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 완화나가 폭 받고 있었군요. 하나 더 보내드릴까요? 뭐야 이건? 아 저기 죄송한데 너무 기괴해요. 치와와. 아니 씨발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야 씨 마지막에 아 이분도 일단 우승 후보에 넣겠습니다. 일단 아 너무 훌륭한데? 아 이게 너무 웃겨 씨발. 성난 완화난 사드세요 제발. 이거 약간 승우 아빠님 유튜브 제목 패러디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뭐 여기까지도 뭐 하는 거야? 어라? 어? 어? 와 이걸 만들어? 아 애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만드셨구나. 오 대박이다. 와 이분도 선물에 넣을게요. 어 훌륭한데? 성남아 사드세요 제발. 어 괜찮네요. 훌륭했어요. 차례 미친 새끼야 어 이거 아이디어 좋네. 오케이 오케이 요거 인정. 다음은 완화나 굿즈 성능 확실하구만. 명백거라고? 아 명백가 여기도 출연했어? 잘 보여요. 아주 아주 야물딱지네. 애기 변절자 완화나 행기 완성병 오호홍 오호홍 보너스 오호홍. 에이씨 판 돈이가 들어와야 보너스를 주는 말도 생각이야. 군소리만 편집이나 해! 오호홍 유튜브가? 오호홍 개댐? 오호홍 하데스? 아이씨 팔! 표정이 씨 이거만 좀 볼래? 오호홍 족같은? 오호홍 가짜고 새끼? 영상 릴링을 하면 우리 명백은 백수되는 거야 알지? 자신 차라라고! 만나나 연구로 서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중상이야. 아 명백군이 꼴밖에 되나 시팔 젯밥 새끼가 이 대머리 새끼가. 아 그런 대상 없네요. 야 이 대머리 새끼가. 아 그런 대상 없네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시멘트 파기 한판 할래? 좋지 미션 걸어줘. 윈도우 기본 게임 길을 찾기의 은어. 개 노잼이라 유튜브 각이 안 나온다. 치기 개꿀잼. 오호홍 이게 무슨 냄새? 오호홍 오호홍 유튜브 받을 게 없어. 영상각 감음 오호홍. 에이 개피는 유튜브 각 상관없이 배기 모아서 편집하잖아. 신경 끄고 편집이나 많이 해. 바로 경치 새끼. 오호홍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정당하게 오호홍 오호홍. 대답 장난이야. 이 개 같은 오호홍. 야야 패션 타며 지금 매 어마어마이 콘텐츠 기획 이거 다 할 때까지 오호홍 내 꼴린 대로 처지려 오호홍 선남네 셀프리하다 말고 엔딩각도 알다가 좀 키나 오호홍 카톡 보내고 일주일 뒤 답장함 진짜로 두 시간 내내 젓가락과 포카리만 찍어 먹는 영상 죄송한데 명백은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담았나요? 이거 뭐야 유료 중독 외주 영상 보너스 랩이야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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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
이상해요. 정신이 들어? 역시 외지 영상 보너스야. 성능이 확실하구만. 오, 외지 영상 보너스 안기모띠? 영상 컨범 1페이지 분량. 들부터 분당페이 급행상. 오, 엄청나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님. 월급은 조금만 더 있다가 보내줄게. 콩순이는 밥인 걱정하지 마. 나 줄 때 같이 보내줄 테니. 뭐야, 씨발! 만화가가 스트리머가 되면 변절자가 된다는 말은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요. 회장님! 숨을 뱉 머리로 불어, 씨발. 어째서 감히 배신을! 명백군에게 이래저래 늘 신세지고 있는 대답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냄챙이라 불렀던 소중한 드수니까요. 뇨. 명백훈 받으세요. 아이 저 굿즈는 내리 굿즈에서 파는 거 아니었냐고. 나 이 말랑하고도 묵직한 감격. 주문한 지 두 달 반이구만. 빈치 귀나긴 컨펌과 피드백의 시간. 지긋지긋하던 차였다. 고맙네, 드스크! 핑크박이 명백훈으로 돌아갈 때다. 이 녀석 각오해라! 죄송한데 명백훈, 결과는 결국 사방 잘라놓은 거 아닙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네. 눈길을 참 열심히 잘 땄어. 이런 옷주름까지 하나 다 땄어. 정말 열심히 했어. 이거 뭐 명백훈이 편집하겠죠? 잘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이씨, 왜 대머리를 말을 하질 받은가, 씨발. 와나나를 너무 좋아하는 나, 니 어쩌리 되자 기대감이 매우 커져갔다. 안녕하세요. 기대감이 작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나도 와나나가 되었다. 오, 뭐야? 니가 낸 거야? 잘하는데? 아, 내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 울음소리 못 내고 있는데. 오, 대박이다. 야, 말소리 내가 들었던 애들 중에 제일 잘해. 저 죄송한데 제가 찍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너가 찍어서 올린 거지라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과 작품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뽑은 거는 일단은 완티드, 그 다음에 요가 선생님, 성난 와나나 사드세요 제발, 와나나 밀크, 그냥 애기 와나나 명배짱. 자, 요렇게 다섯 개 중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백훈은 여기저기서 상을 쓸어가는구만. 투수였어도 무서운 투수가 됐겠어. 5, 4, 3, 2,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2%로 와티드가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2%로 명백훈의 애기 와나나가 2등, 3등이 16%로 플라잉 요가 와나나, 이렇게 세 분이 좁혀졌습니다. 이 세 분은 제가, 자, 일단 1등 상품인 애기 와나나입니다. 애기 와나나 벗기면은 시끄러운 와나나가 나옵니다. 아, 물론 그리고 시끄러운 애기 와나나도 끼고 다닐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나나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세 분께 나눠드리고, 그 안타깝게도 합격하지 못한 나머지 세 분에게는 저한테 DM을 주시면은 제가 기프티콘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